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지 못해요. 벌써 벚꽃도 피고 축제도 있고 할 텐데 그만큼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과연 이제 홈트레이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홈트레이닝으로 과연 몸짱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헬스장이 문을 닫고 있죠? 패닉이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이 질문을 먼저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홈트레이닝으로 몸짱이 될 수 있는가? 제 대답은 이겁니다. 될 수 있다입니다. 그 몸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만 만들 수 있는 그 몸을 몸짱이로 하신다면 홈트레이닝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홈트레이닝으로도 기존에 생각했던 몸짱과 얼추 비슷하게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개는 중량을 많이 넣을 수 있어, 아니면 뭐 고중량을 해야만 근성장이 와,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맨몸 운동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뭐냐면 푸시업이라든지 아니면 맨몸 스쿼트라든지 플랭크, 할로우 포지션 이곳에서 국한되어 있는 생각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트레이닝으로는 몸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체 운동은 제한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체 운동과 특히 코어 같은 기능에서는 맨몸 운동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홈트레이닝으로 몸짱이 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적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푸시업을 하신다고 쳐요. 혹은 플랭크를 하신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할당할 수 있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난이도를 제대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40kg를 들었다 치면 50kg 가면 되고 60kg 가셔도 돼요. 휴식기를 거쳐서 10회를 15회 하셔도 되고 20회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맨몸 운동하시는 분들은 점진적 과부하를 횟수로만 치세요. 만약에 정자세로 20개를 가능했다, 정자세로 50개를 가능했다 하시면 기울기를 한번 줘보세요. 기울기를 앞으로 줘서 약간 플란체 푸시업 같은, 혹은 무게 이동을 계속 이동시켜서 할 수 있는 인도 푸시업이라든지, 푸시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성 푸시업도 있고요. 난이도를 통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하시면 그에 맞는 근력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스쿼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두 손, 두 발로 뭐 벽에 기대서 뭐 30개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50개, 100개 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보다는 난이도를 높이시면 돼요. 한 발 스쿼트 하셔도 되고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만약에 홈트레이닝을 한다면 과연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었던 만큼의 몸이 안 나올까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따라갈 수 없겠지만 충분한 기간, 특히나 이런 코로나 사태일 때는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맨몸 운동의 장점을 쏙 빼놓고 얘기하시는데 장소적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운동을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컨디션을 하는 이유가 몸짱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을 기르고 또한 스포츠 관념에서 봤을 때 제 움직임이 좀 더 폭발적이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컨디션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으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헬스장을 잠시 홈트레이닝에 가져와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코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홈트레이닝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코어 기반을 가지고 와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도움될 수 있게 하고 또한 컨디셔닝도 하셔서 그 웨이트 트레이닝에 도움될 수 있게 하고 골고루 해주셔서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운동도 편식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편식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좀 욕심을 버리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최대의 운동을 홈트레이닝으로 정하시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다니실 때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코로나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모바. 하얗게 밤을 태우고 맥주를 들이마셨어.